너도 하고 나도 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베트남어 꼬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놀러가자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베트남에서 너무 공부만 하면 지루하니까 우리 놀러가자 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했었는데요. 아주 가끔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따 니쩌니? 라고요. 북부지방에는 끝에 제안하는 표현을요 올려줍니다. 다시요. 좀따 니쩌니? 그런데 남부지방에서는요, 이 뒤에 쓰는 제안하는 말을 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놀러가자 좀따 니쩌니?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좀따 우리 배웠어요. 우리 배웠죠. 우리 좀따 그리고 니 가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저이 합쳐서 뭐예요? 좀따 니쩌이 우리들은 놀러 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놀러 가자 라는 제안을 할 거면요 뒤에 니 혹은 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서는요 우리 놀러 가자 좀따 니쩌이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남쪽 지방에서는 좀따 니쩌이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놀러 가자 좀따 니쩌이니, 남쪽에서는요 좀따 니쩌이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모두 빨리 베트남어 공부 끝나고 좀따 니쩌이냐